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거부한 사울의 종말. 사울은 출중한 외모를 더욱 슬프게 만든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첫눈에 쏙들 정도로 풍채난 인물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만큼 충분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울이 점점 모자라지고 비뚤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사울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데뷔는 매우 화려했습니다. 사울은 원래 외모는 장대했지만 좀 소심하고 남 앞에서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병을 붓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운 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언을 하고 매우 용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후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침략하여 포위하고 야베스 사람들의 누나를 다 뽑아내면 조약을 맺어주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때 야베스 장로들은 7일만 기간을 달라고 청하고 전령을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보내어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전령의 말을 듣고 크게 분개하여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되어 밭을 갈던 소한 쌍을 각을 떠서 온 지파에 보내며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같이 되리라고 하자 모든 지파에서 지원병들이 몰려왔는데 33만 명의 군사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각각 지파들이 자기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우합지졸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군을 모은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신으로 충천하여 길랏 야베스로 가서 암몬 군대를 쳤는데 둘이 함께한 자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혼비백산 도망가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지도자성을 의심했던 자들의 비난을 완전히 해소하고 비로소 그는 명목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치명적이지만 돌이킬 수 있는 두 가지 죄악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번제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은 길갈에 모여서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병력은 철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며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병력을 보고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무엘은 길갈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실상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번제에 대해서 미리 예고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아마도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정식으로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왕을 세운 후첫 번째 번제를 사무엘은 길갈에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번제를 드리기로 약속한 날이 되기 전에 블레셋의 침공으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겠다고 약속한 날까지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왜 늦게 왔을까요? 이것은 사울의 관점에서 볼때 사무엘이 기한전에 오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시점을 사울이 인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약속한 7일째에 이른 지점까지 오지 않았으므로 사울은 조급한 마음으로 번제를 스스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7일째 저녁 때쯤에 왔던 것입니다. 약속한 지점이 오전이냐, 오후냐 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에 인내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문제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자기가 생각한 그 시점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삼직을 자유적으로 행사함으로 사무엘과 여호와의 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막강하고 두려운 블레셋의 병력을 상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항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의 여호와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600명의 군사로 블레셋의 3만 명의 병거와 6천 명의 기마병과 수많은 군사들을 쳐서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여호와의 번제 명령을 어겼지만 말도 안 되는 600명의 보병으로 블레셋의 병거 3만 명과 기병 6천과 수많은 군사를 대항하여 승리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의 범죄에는 서운하셨지만 요나단의 여호와 믿음에 대해서는 기뻐하셨고 함께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범죄입니다. 여호와는 사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니 이스라엘이 20만이었고 유다 사람들이 1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성에 이르러 복병을 두고 급습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돕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밤새도록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셨고 영원히 도말하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아말렉이 강도떼처럼 공격했습니다. 사막의 도적떼들인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의 양팔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셨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도말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아말렉을 쳐서 죽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세상에 썩어질 욕심과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의 언약인 아말렉 도말을 거부하고 아각왕과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로 변명을 했는데 좋은 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실상 아말렉은 여호와께 헤렘인데 그 헤렘은 저주받은 헤렘, 저주받은 악이므로 무조건 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헤렘인 죄악을 여호와께 거룩한 헤렘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사울의 태도는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무지한 언사이며 가증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에게 진노하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했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125편 5절 말씀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했는데 굽은 길은 크룹드 웨이, 즉 죄와 사악한 길, 탐욕과 욕망의 길, 제멋대로 하는 방식을 굽어진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두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만일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성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매우 겸손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생명을 걸고 암몬 족속들을 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 제사권을 침범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했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며 은혜를 베품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오만불손한 사울은 사무엘에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꾸짖는 사무엘을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울에게 악령이 씌워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붙잡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